올해 봄 여행을 계획했는데 코로나가 심해진 2월 말에 취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1분테크 디양입니다. 혹시 방금 두 케이스의 공통점 알아채셨나요? 딱 3초 드리겠습니다. 이제 못 맞추셨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정답은 모두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1분 테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적응해버린 우리 사이 간격 언택트입니다. 그렇다면 언택트란 무엇일까요? 언택트는 접촉을 의미하는 컨택트와 부정을 뜻하는 언이 합쳐진 합성어로 키오스크, VR, 챗봇 등의 기술을 활용해 직원이 소비자와 대면하지 않고 서비스나 물건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알아볼까요? 첫 번째로 키오스크입니다. 최근 패스트푸드점에서 흔히 키오스크를 보실 수 있었을 텐데요. 키오스크는 무인 결제 시스템으로 소비자가 주문 결제를 완료하면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전달되는 프로세스로 최근엔 병원, 은행뿐만 아니라 LG유플러스에서도 키오스크 기반 비대면 대리점을 열 계획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VR입니다. VR은 가상현실의 줄임말로 기존 HMD 안경을 사용해 매직 아이의 원리로 상을 잡았으나 최근에는 스마트폰으로 VR을 체험할 수 있게 되어 방구하기 어플 등에서 활용 중에 있습니다. 그 밖에도 챗봇, 화상통화 등이 언택트에 해당되는데요. 여러분 모두 현명한 언택트 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기양이었습니다.